91 통큰통독 76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서 붙잡혀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 번이나 완강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달기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독하며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살을 택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중보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가 그 관계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임봉하며 군인들이 지켰지만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육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마태복음의 대명령이 주요 교과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제자인 우리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할 메시아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이 이제 제자인 우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 회복운동을 위해 오늘 하루도 이미 또 힘이 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76일차 내용이었습니다.